안녕하세요. 카이즈의 윤수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K5 출시 행사장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서울의 비스타워커의 호텔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프리뷰 현장에 갔을 때 사실 그날 차가 공개가 되기도 했었고 또 많은 정보들을 대량으로 머릿속에 넣다 보니까 좀 잘못된 정보들을 전달을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댓글로 야단에 많이 맞았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여유롭게 그때 제가 전달해드렸던 1.6 가솔린 터보와 2.0 가솔린 그리고 하이브리드의 차이점이 어떻게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거실 조명을 차에서 켤 수 있으며 플립 인터랙티브 K5 인터랙티브 상세의 K5가 방금 멋지게 그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지난 11월 20일에 사전 계약을 실시한 이후 41만으로 측정 경쟁력이 있는 가격대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일단 실내에서 지금 차 3대가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 아쉽게도 이제 관계자분들한테 여쭤봤더니 하이브리드 모델은 전시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1.6 가솔린 터보 모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 가솔린 터보 그리고 2.0 가솔린 모델은 외관에서 그러면 구별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여쭤보시면은 19인치의 알로이 휠이 전용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내에서의 차이점도 있는데요. 실내에서는 이렇게 지금 터보 모델이기 때문에 D컷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디자인 차이는 사실 많은 부분에서는 찾을 수가 없고 이 스티어링 휠과 또 이 그냥 휠, 일반 휠에서 차이점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전시된 색상은 오로라 블랙 펄 색상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빛을 받았기 때문에 반짝반짝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딱 떨어지는 디자인이 아니고 굉장히 영롱한 뭔가 밤하늘에 이렇게 별이 반짝반짝 수놓아져 있는 듯한 디자인이 정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쪽에서는 이 차량은 지금 2.0 가솔린 모델인 것 같아요. 일단 여기 뒤에 터보라고 엠블럼이 붙어있지가 않아서 그걸로도 구분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휠을 살펴보면 18인치가 들어갔죠. 이 18인치는 지금 전시 차량이기 때문에 아마도 최상위 모델이 전시가 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시그니처, 최상위 트림이 시그니처에서 기본 옵션으로 적용이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스타일 옵션을 선택하실 경우에 이 18인치 휠을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색상은 지금 얘가 아마 스틸 그레이 색상입니다. 이게 약간 은빛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얀색도 아니고 그 다음에 어두운 그레이색이 아닌 밝은 그레이 톤이기 때문에 이 K5에 적용된 디자인들의 어떤 그런 모양을 잘 두각을 시키는 것 같거든요. 이 차량 역시도 1.6 터보 모델이에요. 그거는 이제 이 요트 블루 색상이 1.6 터보 전용 색상이기 때문에 적용이 됐고요. 이 블루 색상이 진짜 이 색상만 보면은 뭔가 이렇게 서부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만큼 색상이 아주 잘 빠졌어요. 스포티하고 또 역동적인 디자인을 나타내기에는 아주 알맞은 색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깥에도 차량이 전시가 되어 있거든요. 한번 외부로 나가보도록 할게요. 이 K5가 뭔가 많은 준비를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막 춤도 나와서 춤도 막 추시고 또 이렇게 뭔가 런웨이처럼 된 행사장을 구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지금 바깥에서는 안쪽에서 만나지 못했던 색상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 앞쪽에 보시는 모델은 네, 기본형 모델이죠. 2.0 가솔린 기본형 모델이고 이 색상은 가장 기본적인 화이트 색상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마찬가지로 1.6 터보 요트블루 색상이 있고요. 이쪽으로는 여기가 지금 총 색상이 6가지가 있어요. 이 색상을 한번 좀 여쭤봤는데 이건 인터스텔라 그레이 컬러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전시장 공간에서는 그 그래비티 블루 색상은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아무래도 기존에 있던 디자인, 있던 컬러였기 때문에 따로 전시는 안 해놓으셨다고 합니다. 여성분들에게도 과연 이 디자인이 매력적일까 이런 게 궁금해서. 그렇죠. 원래 K5 중형 세단 하면은 사실 약간 이런 단조로운 색상들을 많이 찾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릴 디자인이라든지 바이탈 사인의 헤드램프를 살려주는 부분은 그 스틸 그레이 색상인 것 같아요. 가장 조화롭게 네, 어울린다. 가장 밝아서 좋은 생각합니다. 놓칠 수 없죠. 저희도 한번 인터뷰를 처음에는 저는 멋있긴 한데 내가 이렇게 여성 차주로서 타면 약간 부담스럽다. 근데 오늘 이제 우리 미디어 발표 끝나고 그쵸, 두 번째로 그쵸. 이 차량을 보니까 맞아요. 아, 이게 매력이 있다. 그럼 내가 고른다면? 그치. 내가 한번 차를 뭔가 구매를 해야 된다. 아, 그거는 일단 돈을 먼저 성공은 미리 해놓은 것 같아요. 아까 설명을 해주실 때 이 차량 음성인식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탑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카카오 아이와 협업을 해서 지금 기존에는 그냥 어디 가죠, 뭐 목적지를 말하거나 뭐 날씨 알려줘 등의 간단한 음성인식은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뭐 실시간 이슈라든지 그다음에 차량을 제어하는 기술이 굉장히 발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명을 해주셨던 창문 내리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네, 말씀하세요. 운전석 창문 내려줘. 운전석 창문을 엽니다. 오, 보셨죠?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네, 말씀하세요. 오늘의 이슈 알려줘.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알려줄게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를 주재한 뉴스가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의 이슈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이슈가 이렇게 나오고 지금 어떤 분은 여기 음성인식에 로또 번호 알려줘라고 하시고 가셨어요. 미세먼지가 가시고 이제 날씨가 조금 추워졌는데 제가 올 때는 조수석으로 타고 왔어요. 근데 이렇게 뒷모습을 봤는데 사실 뒷모습은 이 방향 지시등이 되게 조그맣게 켜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LED가 들어오지가 않으니까 저는 살짝 신형 모델보다는 조금 구형 모델. 일단 저희 여기에 지금 상품 K5 상품 담당하시는 분을 찾아서 가서 인터뷰를 조금 해볼 예정입니다. 지금 제 옆에 이제 국내 상품 운영팀의 박정식 매니저님을 모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또 K5의 GT 모델은 나올까요? 하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약간 양산차로 좀 나올 계획이 있을까 좀 궁금하거든요. GT 모델은 국내에서 계획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네. 이번에도 지금은 운영할 계획이 없습니다. Nope, nope. 담당장님이 생각하시는 이제 디자인 가장 좋은 점을 하나 꼽아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딱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하시면 저희 루프 위에 있는 그 크롬 몰딩이라고 네네. 하는데 저희는 실루엣 몰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크롬 실루엣 몰딩을 트렁크 뒷부분에서 좌우측을 연결을 해줘서 트렁크 상단부에 하이그로시를 처리하면서 백라이트 글라스가 길어 보이도록 만든 그 포인트가 어떻게 보면 이번 K5 디자인의 핵심이 아닌가라고 네, 그래서 트렁크가 있습니다. 다 열리게 되는 듯한 그런 디자인을 그렇죠. 갖추고 있어서 그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드시네요. 네, 맞습니다. 추우니까 안에 들어가야지 이제. 오늘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이제 시승만 남았습니다. 일단 오후 되면은 좀 졸리거든요. 그러니까 커피를 좀 마셔줘야 돼.
아니 오늘 앙고라니트를 입었더니 털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안에다 털잔치 됐어요. 여기 기자분들이 모여 계십니다. 뭐? 안녕하세요. 인사 좀 해주세요. 저희가 안녕하세요. 라이브는 아니죠? 아 라이브 아닙니다. 어차피 편집하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브이로그를 찍는 게 처음이어가지고 어색해요. 말 차츰 나아지겠죠 이제? 지금도 있대요. 여러분 저 운동하러 발하신었어요. 겨울이어서 털복숭이 운동하러 발하신었는데 안녕하세요. 못생기게 잘라도 다 드실 수 있죠?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가는 김에 그에 따라 하는 거예요. 진짜 맛있어요. 자 이제 저의 시승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첫 주행 느낌이 어떤지,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있는 그런 기능들, 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잘 달려나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탑승을 했는데, 일단 가장 먼저 이 기본적인 시트 포지션이 상당히 낮습니다. 이게 아까도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이 전고가 좀 낮아졌잖아요, K5가. 그러다 보니까 시트 포지션도 약간 하향을 시켜서 좀 이 패스트백, 쿠페 스타일의 루프에 좀 닿지 않도록 시트 포지션을 정해 놓으신 것 같아요. 자, 출발을 해볼게요. 이게 지금 다이얼식 변속이어가지고 약간 어색한 감이 있기는 한데 스티어링이 굉장히 잘 돌아가네요. 일단 제가 오늘 시승하는 모델은 1.6 가솔린 터보 모델이고요. 8단 자동 변속기와 맞물려서 최고 출력은 180마력, 최대 토크는 27토크를 발휘를 합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총 하나, 둘, 다섯 가지가 있네요. 그래서 스마트 에코 컴포트 스포츠 커스텀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컴포트 모드로 달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모델이 지금 1.6 터보 최상위 트림의 아마 풀옵션 차량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 있죠. 그 중에서 음성인식 기능도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렇게 달려나가고 있는 도중에 사실 버튼을 조작한다는 게 좀 불편하기도 하고 또 어려울 수도 있어요. 초보 운전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래서 뭐 스티어링 휠 열선, 겨울철에는 꼭 필요한 기능인데 그런 것들을 할 때 이렇게 음성 모드를 딱 킨 다음에 네, 말씀하세요. 스티어링 휠 열선 켜줘. 핸들 열선을 켭니다. 바로 작동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에어컨 틀어줘. 에어컨을 켭니다. 햇빛을 너무 지금 받고 계셔서 옆에서 직장인 평균 연봉 알려줘. 자, 과연 잘 못 들었습니다. 없다. 오늘 운세 알려줘. 어떤 띠 운세를 알려줄까요? 있어. 띠 알려줘. 오늘 띠 운세 알려줄게요. 대박. 친구들을 만나 즐거운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은 대인관계 운이 매우 좋은 날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애정이나 사업상의 발전을 가져오는군요. K5 최상위 트림에는 사실 소나타와 다르게 드라이브 와이즈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대신에 선택 품목에서 드라이브 와이즈 75만원을 포함을 하시면 이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만나보실 수가 있죠. 근데 되게 조용하다. 물론 가솔린 모델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정숙성이 되게 좋네요. 그리고 초반에 제가 지금 가속을 해서 갈 때 엄청 부드러워요. 그래서 뭔가 살짝만 가속 페달에 힘을 살짝만 가해도 그 다음부터는 그냥 스르르륵 흘러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가속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엔진음이 많이 들린다. 와, 근데 이게 약간 터보렉이 발생을 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너무 깜짝 놀랐던 게 뭔가 이 가속을 가했을 때 K5의 이미지랑 좀 맞아떨어진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미지 자체도 좀 달려나갈 것 같고 샤크스킨 그리고 또 앞부분이 약간 튀어나온 듯한 기분이 있어서 되게 역동적이고 잘 달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코너가 살짝 깊어서 한번 진입을 해보면서 가도록 할게요. 차체 밸런스도 상당한데요. 아무래도 그 구형 모델이랑 전폭은 같은데 이제 전고가 조금 낮아졌죠. 쿠페 스타일로 변화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강성도 좋아졌고 하다 보니까 밸런스는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컴포트 모드에서 스포츠 모드로 좀 변화를 해볼게요. 배기 소리가 커지고요. 엔진음이 조금 더 카랑카랑해지기는 하는데 그에 반해서 달려나가는 뭐 가속 성능은 그렇게 차이가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뭐 이런 개방감 이런 거는 사실 세단 모델에서는 제가 최근에 탔던 세단 모델 중에서는 그냥 무난한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A필러 부분이 이렇게 앞쪽까지 파여져 있기 때문에 시야 봤을 때는 더 좋죠.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근데 브레이크 페달은 좀 묵직하게 밟히는 느낌이 있어요. 물을 머금은 속을 밟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여기 뒤쪽에 패들 시프트가 또 달려 있더라고요. 이게 뭐 스포티성을 가미하기 위해서 달려 있는 것 같은데 사용을 그래도 좀 해보는 게 좋겠죠. 아. 기어 단수가 지금 점점 내려가는데 생각보다 패들시프트의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요? 스포티함을 느끼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이런 고속도로를 좀 달릴 때 네, 그런 약간의 재미? 약간의 흥미를 느끼기에는 이 패들시프트가 또 하나의 묘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스포츠 쿠페라든지 스포츠카만큼의 성능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좀 날랜 느낌을 잠깐이라도 경험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괜찮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해봐야겠어요. 들리시나요 여러분? 배기음도 달라지죠. 와우. 오, 이거 진짜 괜찮은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하이패스를 지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차들이 조금씩 몰리고 있는데 네, 과연 앞차가 지금 멈춰섰거든요. 네, 바로 브레이킹이 되고 있어요. 지금 아빠가 운전해주고 있는 차를 가는 듯한 느낌? 뭔가 편한데? 네, 저는 이렇게 K5의 1.6 가솔린 터보 모델과 시승을 마쳤는데요. 전체적으로 이 디자인에서의 느껴졌었던 그런 주행 밸런스, 그 다음에 달려나가는 그런 공격성, 이런 것들이 되게 좋게 다가왔고, 그 중에서도 뭐가 좋았나 하면서 한 가지를 꼽아보자면은 저는 이 음성인식 기술이 되게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많은 내용들을 내포를 하고 있고요. 생각보다 이런 음성인식의 그런 정보들이 다양하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진화를 한다면 정말 나중에는 이 차 안에서 대화를 하는 듯한 형식으로 변화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전체적인 주행 이렇게 끝마치고 이제 저희가 브이로그 형식의 영상들을 다양하게 기획을 할 예정인데요. 네, 구독자분들께서 그리고 시청자분들께서는 카이즈 그리고 저한테 원하는 컨텐츠가 어떤 게 있는지 댓글로 좀 의견을 남겨주시면 그런 것들을 취합해서
더 다양하고 조금은 색다른 영상을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즈 윤수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연말 잘 보내세요. 안녕! 해피 뉴 이어!